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, 앞서 우리가 살폈던 서머나 교회와 똑같이 책망이 없는 거예요. 칭찬 일색인 거예요. 8절에 보면 나와요.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, 10절에 보면 또 반복됩니다.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. 다시 말해서 순종했기 때문에. 따라 하십시다. 순종이 열린 문을 두게 한다. 열린 문의 축복, 형통의 축복. 근데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느냐? 계시록의 말씀 계속 볼까요?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, 자, 문 얘기 또 나옵니다.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.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, 이게 누구인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. 그죠? 죄 씻음을 받은 자,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,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. 자, 결국 이 열린 문 뭐예요?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, 천국으로 나아가는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. 또 하나 열린 문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열린 문뿐만 아니라 사역적인, 사역의 열린 문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여기에 열린 문 할 때 연다라는 의미가 어떤 닫혀진 장소를 열고 막 잠겨진 것을 열고 이렇게 봉인된 것을 풀어 헤치고 묶인 것을 해결하고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천국 문으로 나아가는 이 열린 문, 닫혀진 것들이 풀려지는, 봉인된 것들이 풀려지는 이 열린 문, 근데 그 열린 문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두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? 여러분의 순종. 그러므로 여러분,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오늘 이 메시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깨닫는 사람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열린 문을 두도록 하는 순종이라 그러니까 우린 막 대단한 거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오늘 본문 그렇지 않아요. 보세요.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. 자, 뭐를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요?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.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였어요. 그래서 적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성도들은 못 배웠어요. 가난했어요.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소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.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갔던 거예요. 순종은 큰 게 아니에요. 작은 것입니다. 우리는 크기에 관심이 많아요. 근데 주님은 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.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것은 불가능하고 형편이 안 돼서 불가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죠.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. 그걸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.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. 순종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.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.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. 그 다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.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,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?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지진 때문에 그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이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빌라레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중 강조입니다.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기둥만 되게 하신다 그랬느냐? 아니에요.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. 주인도 아니야, 어떤 가문의 종도 아니야,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. 이 땅의 이름이 아니고 하늘의 이름을 주겠다.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주로 이름을 남기죠. 여러분의 인생을 마쳤을 때 어떤 묘비명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? 적어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, 이 땅에 속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,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준 사람, 그 사람 여기 잠들다. 이 정도의 묘비명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